안녕하세요. 맥키네지 투자클럽입니다. HLB 신약 FDA 허가 코스피 이전 기대감이 여전한 가운데 라운드 피겨 가격인 주가 8만원대 공방전이 오늘도 오전장에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수급상으로는 프로그램 매도세가 4연속 나오면서 12만주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 오전장 강중 82,300원대 고가 찍고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 흐름 살펴보시게 되면 이 금요일 날 이제 종가에 다시 이제 이 7만 원, 8만 원대가 이제 내려갔다가 시간에 1.78% 5시 넘어서 이제 올라오면서 8만 100원으로 다시 이제 라운드 피겨 가격 8만 원대를 올려놨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시가가 79,500원, 살짝 이제 8만 원대 밑단에 시작했습니다만, 이 거래가 나오면서 윗꼬리가 나오는 82,300원대를 아침에 이제 시가에서 보여주고 난 다음에, 8만 원대 이제 지지 흐름들을 10시까지는 좀 지켜주면서 장중에 81,500원, 그리고 이제 10시, 11시 사이에선 다시 이제 라운드 피겨 가격인 이 8만 원대를 살짝 이탈시키면서, 79,000원대의 흐름들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30분봉으로 이제 이 부분들을 확인해 보면 제가 이제 이 7만 원대의 흐름들을 지난 이제 16일 날 이탈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 월요일 날 강한 양봉으로 거래를 동반시키면서 다시 이제 페일러 관련되는 부분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 이 숏스퀴즈 유지 가격은 이제 7만 원대, 그 다음에 좀 안정감이 있는 가격은 75,000원대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지난 화요일부터 이제 장중 조정을 받을 때도 이 75,000원대까지는 이제 내려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제 강한 흐름을 보이기 위해서는 이제 이렇게 밑단에 이제 지지선을 좁게 이제 7만 원, 75,000원을 하게 되면 75,000원 구간까지도 확인 작업을 하지 않고 대부분 이제 8만 원 언저리에서 이 흐름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윗단에서는 이제 2019년도 수동 주가 기준으로 85,000원대 흐름을 지난주 이제 수요일에 한번 장중에 한번 IR이 있던 그때 한번 올라갔다가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뭐 크게 빠지진 않아요. 그리고 목요일날, 금요일날도 이제 장중에 이제 양봉이 나오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제 양봉이 나오진 않았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이제 양봉이 나오고 난 다음에 83,5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8만 원대 좀 지지 안 되고 이제 그 윗단에서 행보고요. 오늘도 이제 8만 원 어떤 언저리에서 행보를 하는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지난주 월요일에 나왔던 양봉에 그 다음에 5일선 흐름에서 좀 지켜주면서 경계성 라인에서 윗꼬리는 나옵니다만 이제 밑단으로는 좀 이제 내려가지 않는, 그러니까 견조한 흐름들이 이 양봉에서 거래가 나오고 난 다음에 줄일 때는 이제 거래량을 줄여서 좀 나오고 있는 어떤 흐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투자자별 매매 동향에서 좀 살펴보실 때는 오늘은 이제 기관 쪽의 어떤 수급 관련되는 부분에서 기타 법인 관련되는 부분이 지난주 금요일에서 오늘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기타 법인이라고 하는 거는 기관 투자자를 제외한 법인입니다. 보통 이제 뭐 자사주 매입을 할 때, 이제 기타 법인 쪽에서 물량이 잡히는데, 금요일에서 오늘도 기타 법인 쪽에서 매수 흐름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프로그램 쪽은 이제, 지난주 수요일부터 해서 지금 4일 연속으로 프로그램 쪽에서는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쪽에서도 그렇고, 이런 사이에, 개인들이 이제 3일 연속으로 좀 매수를 해줬고, 현물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이제 창구로 좀 살펴보게 되면, 공매도 창구죠. 신한하고 이제 한국 쪽, 여기에서 지금 이제 한 5만 주 넘게 일단 매도가 나오고 있는 어떤 상관에서 그래도 이제 5일선 부근에서 견조한 흐름, 그러니까 위에 가면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이제 두드려 맞는 물량은 있습니다만 아래쪽으로 이제 이 프로그램과 현물을 밀어내도 좀처럼 밀리진 않아요. 그래서 7만 원, 75,000원대, 8만 원, 그러니까 8만 원대 라운드 피겨 가격에서 공방정이 계속 이제 분봉상으로는 펼쳐지고 있는 상관에서 물량이 좀 들어왔던 부분은 이제 양봉을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거래가 들어왔을 때한 일주일 상간에 30분봉으로 보시게 되면 물량이 들어왔을 때뭐 양봉이고, 그 다음에 수요일 날에 이제 음봉에서 이제 뭐 물량이 좀 들어왔던 부분이 있고, 그 위에는 이제 물량이 좀 줄여서 그럽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월봉상으로 이 2019년도에 쇼스키즈가 나왔을 때 대량 거래를 동반했던 사상 최고가의 어떤 돌파 시도를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이제 장중에 계속 이제 시도를 하는 흐름이죠. 그래서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 부근 가격, 오늘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상단 가격이 83,600원대죠. 그래서 이 흐름들을 거래를 동반하면서 이제 넘어가느냐가 상당히 뭐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1월 26일 날 6만 원대를 넘어가면서 쇼스키즈 구간에서 사실 이제 기대했던 대량 거래량의 장대 양봉은 거래를 뭐 동반했던 게 이런 어떤 1월 달에 거래를 훨씬 넘어가는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데, 뭐 거래량 관련에는 부분에서는 2019년도 어떤 상황같이 대량 거래를 동반한 흐름은 나오진 않고요. 예, 뭐 러닝클레이션 형태로 진행되다가 살짝살짝 첫 주에 이제 페일러 관련되는 부분이 나왔다가 바로 그 다음날에 확인 작업에서 기존 추세 강하 국면으로 양봉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3주차 설 연휴 이후에 또 이제 7만원대 상향된 쇼스키즈 유지가격 이 부분을 이탈했다가 페일러가 나왔다가 이 부분에는 이제 지난주 이틀 있다가 양봉으로 이제 다시 이제 기존 추세대로 들어올렸던 이런 흐름이고, 그래서 연속된 양봉이 사실은 이제 이 쇼스키즈 구간에서 좀 나오고 있지 않고, 거래가 이렇게 한번 터지게 되면 다시 이제 더 많은 거래로 올라가는 모습은 지금 나오고 있진 않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의 이제 수급상에서 이걸 막기 위해서 이제 장중에 나오는 게 이제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현물에서 매도. 근데 이제 공매도 잔고는 이제 지난주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아직 380만 주대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가총액이 이렇게 10조대를 계속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시가총액에서 제가 계속 보시라고 하는 게 코스피 기준으로 지금 이제 10조 3천억대면 여전히 지금 요런 구간이거든요. 10조 3천억대면 지금 현재 구간으로도 한 38위 정도. 정기 변경은 6월달, 12월달입니다만 특례 편입 관련되는 부분은 한 보름 정도 이제 시가총액 50위권 안에서 유지를 하게 되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준으로도 시가총액이 한 38위, 포스코 인터내셔널 수준의 지금 이제 시가총액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패시브 자금의 어떤 역할. 그래서 상승 기조를 계속 이제 유지하는 상관에서 거래를 줄이면서 이후의 행보를 좀 보는 부분이죠. 이번 주가 이제 2월달 마무리이기 때문에 이제 3월달이면 최종 점검회의 레이트 사이클 리뷰 미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 말에 이제 이슈 발행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FDA의 EIR 캄네르주막 관련되는 그 작년 12월 달에 있었던 현장 실사 보고서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3월 마지막 이제 리뷰 전에 캄네르주막을 통해서 이제 항서제약을 통해서 뭐알수 있는 어떤 기간에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어떤 모멘텀이 있는 상황에서 회사가 언제든지 이제 뭐 거래소에다가 코스피전 관련되는 부분 이야기도 얹을 수 있기 때문에 모멘텀은 이제 여전한 어떤 흐름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아침에 나왔던 기사는 특별한 기사는 아닙니다만 지금 이제 견조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우상향의 어떤 추세의 모습은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가격 이탈이 없이 이제 계속 진행되는 부분들이 일단은 제일 뭐 중요한 어떤 국면이고요. 그래서 간암 1차 치료제 관련해서 FDA 최종 이제 5월 16일을 앞두고 3월 달에 이제 일정은 그다음에 코스피전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고 이제 상승 추세를 유지할 때는 이 10이나 BW 관련되는 부분에 어떤 부담이 그렇게 뭐 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이제 이런 부분이 영향이 있다가 이제 장중에는 이 부분들을 되돌리는 어떤 흐름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살피시면서 흐름을 보셔야 되겠고, 굉장히 뭐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요. 저 무료 카톡방 진행되고 있으니까 참여하실 분들은 문자로 참여 남기시고, 예, 그러면 제가 입장 코드 보내드리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